엄마의 인형동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용이 된 잉어 할머니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옛날 오래전부터 잉어들이 모여 살던 연못이 있었어요. 잉어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 헤엄치며 평화롭게 지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낚시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른 잉어가 보이는 족족 잡아갔어요. 이야, 소문대로 커다란 잉어가 아주 많네. 그러게, 잉어 밭이네 밭이야. 그 바람에 연못에는 어린 잉어 한 마리만 남게 되었지요. 낚시꾼들은 그제야 연못을 찾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어린 잉어는 바위 틈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린 잉어는 어느덧 잉어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못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어울려 살았답니다. 하지만 잉어 할머니처럼 노란 비늘에 까만 눈을 가진 물고기는 없었어요. 잉어 할머니는 쓸쓸하였지만 연꽃 사이를 헤엄치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붕어 한 마리가 허겁지겁 잉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렁이를 먹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낚싯바늘을 뭉개로구나. 낚시꾼들이 돌아온 게야. 아기 붕어를 시작으로 연못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잉어 할머니는 어린 시절 낚시꾼에게 잡혔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이지, 눈 깜짝할 새였어. 컴컴한 손길에 번쩍 들려서 퍽 내리쳐졌는데 눈 떠보니 가족들과 형제들이 뻐끔뻐끔 울고 있더구나.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우리는 지금 낚시꾼에게 잡힌 거란다. 하지만 넌 아직 어린 물고기니까 살 수 있을 거야. 인간은 워낙 욕심이 많아 더 키워서 잡아먹을 궁리만 하거든. 살아서 나가거든 이 연못을 떠나 넓은 냇가로 가거라.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 물줄기를 타고 아래로 헤엄치거라. 알았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지만 가족과 형제들 없이 살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단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 그리하여 잉어 할머니는 연못의 물고기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붕어, 송사리, 피라미 가족과 가재, 개구리, 도롱뇽까지 모두 모였지요. 그러나 평소에 다른 물고기들을 괴롭혔던 메기, 가물치, 뱀장어들은 코웃음을 치며 끝내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한 물고기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머니, 무슨 방법이 있는 거지요? 잉어 할머니는 창포꽃이 드리운 바위에 기대어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여러분, 나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즐겁게 지내는 이 연못이 참 좋소. 그런데 요즘 낚시꾼들이 우리 가족들을 잡아가고 있어서 예전 같지 않구려. 잉어 할머니는 휘유 숨을 몰아쉬고 다시 입을 뗐어요. 그때 성격 급한 쉬리가 쏘아붙였어요. 답답하네. 그래서 뭐 어쩌잔 거요? 이렇게 하자든가 하는
방법을 말씀해야 할 게 아니오. 우리가 살 길은 이제껏 먹었던 지렁이, 파리 같은 것들을 당분간 먹지 않는 것이오.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낚시꾼들의 미끼에 걸릴 일도 없을게요. 그러자 자가사리가 날카로운 수염을 실룩거리며 쭉 째진 입으로 빈정거렸어요. 저는 그 말씀에 불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생고기만 먹는데 그리 되면 나 같은 놈은 아주 굶어 죽어버리란 말씀이오? 하루 종일 일 없이 빈둥대는 인간들도 아침밥은 먹더이다. 아무렴 내가 그들만도 못하단 말이오? 잉어 할머니는 자가사리를 타일렀어요. 우리끼리 투덕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꼬. 고소한 나무 열매, 날아드는 갖가지 벌레도 많으니 얼마든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네. 이제라도 함께 어울려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한층 목청을 높여 모두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평화로운 연못은 사라져버릴 테니 꼭 명심하시오. 회의에 모인 물고기들은 잉어 할머니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지요. 하지만 자가사리는 아니었어요. 새까만 얼굴로 씩씩대며 가물치와 메기, 뱀장어를 찾아가 일러 바치곤 저들끼리 잉어 할머니를 무시했지요. 잉어 할머니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마음 쓰지 않았어요. 이후 잉어 할머니의 말씀을 따른 물고기들은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았어요. 계속 허탕을 치자 낚시꾼들은 이제 미꾸라지나 개구리 같은 고기를 미끼로 쓰기 시작했지요. 잉어 할머니를 무시했던 자가사리, 가물치, 메기, 뱀장어들은 그 미끼에 사로잡혀 냉큼 물어버리곤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잉어 할머니의 지혜 덕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잉어 할머니 만세! 연못의 물고기들은 잉어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잘 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맑은 하늘에 오색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잉어 할머니가 두둥실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후 안개 속에서 황금빛 비늘과 번쩍이는 여의주를 쥔 용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한 선녀님이 지혜롭고 다정한 잉어 할머니를 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용이 된 잉어 할머니는 안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잉어 할머니가 사라진 연못에는 예쁜 무지개가 방긋 떠올랐답니다.